국민의힘 반도체 특위가 반도체 시설 투자 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. 이번 법안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묶은 패키지 법안입니다. 법안에는 첨단 전략 산업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최대 16%인 세액 공제율을 30%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또 특화단지 신속 조성과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특위는 여야 의원 300명을 상대로 입법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 법안은 오늘 4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